누리장나무인데 이것은 원회종입니다. 원회종. 며칠 사이에 꽃이 만개가 됐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누리장은 다리 아프고 뭐 속 아프고 하는데 많이 쓰는 그 한방이지만 요거는 꽃누리장입니다. 꽃누리장 자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원회종이고요. 같은 마편초과인데 하나 이제 조심을 해드릴 게 이게 뿌리가 엄청 측근서부터 뭐 엄청나게 돕니다. 그래서 작은 정원에는 권해드리지를 못하고 화분 같은 데 심으시면 좋아요. 워낙 뻗어나가서 작은 정원은 뭐 금세 다 이걸로 다 뒤덮입니다. 그리고 요 꽃누리장은 지금서부터 가을까지 이제 꽃이 필 거고요. 그 다음에 키가 1m50 정도 전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. 크게 되는 나무가 아니라 좋습니다. 그래서 화분에 식지 않은 거를 권해드리고, 대전 이남서부터는 그대로 노지월통이 되고요. 중부지역 전역이 화성인데 화성은 집 같은 걸로 한번 보온을 해주면 그 다음 해도 이런 식으로 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삽목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요거 보시는 게 지난해에 제가 한 가지를 꺾어서 삽목을 했던 건데요. 한 가지 꺾어서 세 개 섭수를 해서 근데 꽃기만 해도 이렇게 잘 삽니다. 그리고 다른 화분에 이렇게 올려뒀던 건데요. 이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로 지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꽃이 예쁘다고 정원에 두시면은 아주 정원이 쑥대밭이 됩니다.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화분 식재 하시고요. 바닥도 비닐이라든가 그런 걸 깔아가지고 뿌리를 좀 막아주시고 하면은 좋을 듯 하고요. 요게 이제 자수정이라고 그랬어요. 자수정 보석이라 그런지 요 꽃누리장은 아주 화분이 되게 비쌉니다. 비싸고 마찬가지로 이런 잎에서는 그 누린내가 좀 나는데 꽃은 또 자스민 그 향처럼 그 연한 그런 아주 그 향이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삽목은 아주 뭐 그냥 잘라서 꽂기만 하면 바로 발근이 됩니다.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에 흙을 준비를 했고요. 흙은 가급적이면 비분이 없는 흙으로 해주시고요. 그리고 지난해 삽목했던 곳에서 또 잘라가지고 간단 삽목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잎자루의 하단 부분을 그대로 잘라주고요. 네, 이거는 삽목 잘 된다 그랬어요. 그래서 하엽을 잘라줍니다. 꽃기 좋게 잘라주고 잎이 지금 되게 커요. 수분 증산 때문에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삽목이 워낙 잘 되는 나무인데 잎이 너무 커서 방해가 되니까 3분의 1 정도를 남기겠습니다. 그리고 준비한 흙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꼽아줄 거예요. 꼽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냈습니다. 살균제도 필요 없고요. 그래서 물 한번 주고 적당한 반 그늘에 갖다 놓으면은 요 아주 2주 정도면은 벌써 뿌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. 그 정도로 빨리 됩니다. 요즘은 습도가 높아서 더 잘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
2주에서 한 달 사이면 충분하게 뿌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지난해 테이크아웃 전에 했던 거 큰 화분으로 옮겨 놓겠습니다. 네, 테이크아웃 전에 그 하단 부분을 바로 잘라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단까지 나와 있는 뿌리 아깝다고 미련 갖지 마시고요. 이런 식으로 바로 잘라주면은 여기서 또 세근들이 엄청 나오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. 다른 수경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에 나무가 세 개가 되는데요. 그냥 한 화분에 다 심어 놓을 겁니다. 요소수통에 일반 바트 준비해 놨고요. 이렇게 식재를 합니다. 그리고 복토를 좀 해주고요. 토를 해줬습니다. 물 한번 줘도 되고 워낙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안 줘도 되고 하는데 물을 한번 그래도 주겠습니다. 자, 이것으로 화분 옮기는 작업도 끝났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대추나무 삽목이 될 것 같아요.